안녕하십니까?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싱어게인 2에 출연 중인 안수지 님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맨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슈가맨은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입니다. 노래도 워낙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밝고 끼가 있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람, 오르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인정할 만한 것은 쉽게 인정하겠으나 남에게 잘 설득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신금이라는 성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내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테레비에 나오는 모습만 보자면 되게 외향적인 끼가 많은 느낌이지만 신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끼가 많고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인성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인기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사주인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인성이 두 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인생의 성패가 나눠지는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능으로 봤을 때도 화계가 두 개가 있고요. 역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적 재능, 감 이런 게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맨 앞에 역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쉽게 도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큰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고 도전적인 측면은 있으나 의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주에서는 좀 안타까운데 화계가 강한 사주는 화계 자체가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그로 인해서 내가 도화를 얻게 되면 큰 도화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화계가 도화의 성질을 일부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더군다나 신금이기 때문에 그런 도화의 측면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재능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형은 편인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따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편인이니까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할 적당한 수준에서 나를 계속 챙겨주고 믿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내 힘인 금이 4개,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토가 2개, 엄청 신강한 사주예요. 더군다나 이 사주가 토금만 가지고 시까지 봤을 때 토금만 가진 성상격 사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성상격 사주라면 정말 좋은 사주거든요. 두 가지만 구성되어서 특히 연예인으로 인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주인데 아마도 이분이 뭐 무명 아닌 무명이 되게 길었잖아요. 노래는 유명한데 이분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성상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상이면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잘 되는 사주거든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주라서 성상격 사주라기보다는 좀 신강하고 많은 사람의 영향도 받는데 이게 좀 사람들 때문에
잘 나가려다가 이렇게 꼬이고 잘 나가려다가 이렇게 꼬이고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사주가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강한 사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운대를 봐야 될 텐데요. 38세부터의 운을 보면 병자 대운입니다. 자수라는 건 일운이에요. 그럼 38세 이후부터 내가 많은 활동을 할수 있다, 노력을 할수 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자, 이 자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미토라는 인성과 잠이원진이라는 원진산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원진살이 있어도 되려 좋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사람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잠이원진이 들어오면 내가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만 그만큼 사람을 의심한다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한다라는 개념이고, 더군다나 그 전에 운이 정축이기 때문에 이게 축미충이라고 해서 사람 때문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38세부터 사람을 좀 조심하게 된다라는 개념이고, 사람에 대한 감이 좋아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잠이원진한 원진살이 들어오는 것이 이 사주에게 나쁘지 않다. 되려 그로 인해서 사람을 좀 가릴 줄 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운은 그닥 좋은 운이 아니에요. 신축이라서 축미충이라는 충이 있거든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거나 또 구설수 십일수에 이렇게 올라내리게 되는 운이에요. 송사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운이 참 좋지 않은 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두려운 운이긴 한데,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잘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내년 내후년의 운을 보면 목운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돈,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대운에서도 세운에서도 내년 내후년의 운이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몸을 좀 사리신다면, 또 무슨 어떤 송사나 이런 게 있다면 차라리 그냥 넘어가시고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셨다면 내년 내후년은 크게 내가 원하는 돈을 벌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를 조심하신다면, 올해만 큰일 없이 넘어가셨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좋은 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고 많은 돈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이분에게 뭐 조언할 수 있는 거라면, 첫 번째는 올해를 조심해라, 송사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을 조심해라, 항상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또 아쉬운 거는 도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으나 그게 잘 보여지지 못하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나이가 있으시니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성격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펼칠 수 있다면 내년 내후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동영상을 보셨던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수지님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